최고 인기 장수 드라마였는데 맞아요. 그때 뭐 복길이 영남이가 뭐 김지영 씨고 남성 씨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이렇게 네. 기억이 나는데 노마가 정인호 씨였다라는 진짜 몰랐어요. 네, 제가 보시다시피 갑자기 이제 성공한 노마가 돼서 갑자기 나타나긴 했는데 또 갑자기 또 노마가 어디 갔어 이러면서 갑자기 또 사라지게 돼가지고 배역이 아, 배역이 예, 중간에 이제 네. 아 갑자기 왔는데 어디 갔어 그냥 이렇게 끝난 거예요? 아, 아니 그 전원일기에서 이렇게 하차된 게 그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? 네 일단 그 친구들하고 이제 그 테크노마트를 놀러 갔었는데 아 테크노마트 아. 네 그 가요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. 그냥 한번 이렇게 어떻게 참가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1등을 어떻게 하게 돼서 거기 그 가요제에서 예, 그리고 나서 왕중왕전처럼 이렇게 예. 이제 좀 대상도 받게 됐거든요 예.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 음악이냐 연기냐 배우의 길을 또 겪고 네 하고 이제 막 예, 하고 예. 있었던 시기여서 이제 음악 쪽을 선택하게 돼서 이제 양해를 좀 구하고.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근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공채 탤런트로 뽑혀서 전원일기에 나오고 있는데 테크노마트에 놀러 갔다가 상 받아가지고 가수가 됐다? 야, 특이하잖아요 정말 네, 아니 그 정인호 씨가 좀 데뷔할 때 귀공자풍의 좀 외모에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다 제2의 조성모다 아, 그래.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럴 법해요 네. 방송도 좀 자주 좀 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네. 의외로 방송을 많이 안 하셨다 그래요?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소라의 프로포즈라는 정말 이제 큰 방송이 잡혔다 네. 해서 말라 보이게 좀 슬림하게 나가자 그래서 저를 이제 그 사우나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아 급하게 좀 살을 빼자 네, 급하게 땀을 좀 빼자 그래서 이제 사우나 갔다가 찬물 갔다가 이렇게 막 계속 이제 무리하게 하면 안 좋은데 안 좋은데 그래 네, 그래서 하면.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갔는데 뭔가 얼얼하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구안화사라고요 구안? 그 안면마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무시면 그 입 돌아가는 그러니까 입이 좀 약간 돌아가는 구안화사가 왔어요. 네네 그래가지고 이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이소라의 프로포즈는 뭐 당연하고 계속 방송 모든 거 다 취소를 당했고 아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로 얼마 남지 않았던 방송들은 취소를 하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네. 립싱크를 하면서 여기 마이크로 입쪽을 한쪽을 가리고 불렀습니다. 마이크 쪽을 이렇게 가리고 또 라이브 하기에는 또 더 무리가 있겠네. 네 라이브는 절대 이제 네. 할 수가 없고 아, 저희 기획 의도는 뭔가 비주얼 가수가 라이브도 잘한다 네. 이런 거였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방송 그러면서 한 두 달 이상을 못 해가지고 얼굴 없는 가수 어머 본의 아니게